이번에는 조금 다른 또 모양을 바꿨습니다. 아규먼트가 세 개가 들어가게끔 우리 펑션 Currency Exchange 우리의 본론이죠. 본론이 되는 펑션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밑에 보니까 console log 돼 있죠. console log에서 amount in gram 그죠? 화폐 단위가 was exchanged to exchanged amount라고 하는 말 in to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USD 미국 달러를 KRW 한국 원화로 바꾼다고 하면은 그리고 달러는 뭐 100달러이다 라고 하면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100달러 in USD was exchanged to 어떤 금액이 나오겠죠? 그 금액 in KRW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you can use it in country. 그리고 귀환은 그 금액 exchanged amount죠. 그죠? 이것을 어떤 나라들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한국 원화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만 쓸 수가 있죠. 아쉽게도. 그죠? 일본 엔화나 중국 유아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 군데 쓸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죠? 그렇게 이러한 컨솔 로그가 되도록 이 코드를 완성을 해보라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응용을 하면 응용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적용만 하시면 됩니다. 응용하는 건 조금 이따 하고 지금은 그냥 우리가 배웠던 것을 그대로 적용만 하더라도 이 코드를 완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어싱크와 어웨이트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어싱크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죠? 안 쓰고 작성을 해보시죠. 해보고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안 쓰고도 동작한다 그러면 그대로 하시고 써야지 동작할 것 같으면 써야 되겠죠. 그래서 작성해둔 것들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하면 되겠죠. 그죠? 첫 번째가 프람투 요걸 쓰는 거잖아요. 어떤 화폐를 환산하는 건 이거죠. exchange rate입니다. 그죠? rate를 구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let rate equal 뭐였나요? exchange rate였나요? 이름이? 그러니까 잊어먹었다. exchange rate이군요. exchange rate 그래서 from to 이렇게 해서 리턴 되는 값을 이 레이시에 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금액을 환산해야 되겠죠? let 해서 여기 exchanged amount 이 용어를 그대로 쓰면 될거 아니에요? exchanged amount 해서 amount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나요? rate 곱하기 여기다가 amount를 곱해주면 되겠죠? amount 그러면 뭐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console log 하면은 이렇게 될 텐데, 다음에 요 countries가 있잖아요. countries는 어디서 우리가 가지고 오죠? 그 돈을 쓸수 있는 거 요거잖아요. nation of currency 여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마찬가지 countries equal nations of currency에서 여기 들어야 될건 뭐죠? 사용되는 것, 사용될 수 있는 것, 2가 들어야 되겠죠. 그죠? 2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amount는 amount, from to는 to, 그리고 exchanged amount는 x 가져오고 x 가져오죠. 그리고 countries는 x 가져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면은 이게 동작할까요? 자,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30 in USD was exchanged to none 돼 있어요. 숫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object promise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게 아니죠. 그죠? USD와 KRW 30을 줬는데 지금 나오는 것은 30 in USD만 나오고 나머지는 전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한번 console log을 해보죠. console log에서 rate가 무엇인지도 보고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console log에서 countries가 무엇인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둘다 이렇게 promise pending이 돼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얘가 불러오기 전에 이게 동작이 끝나기 전에 얘가 실행돼 버린 거죠. 마찬가지 이게 동작이 끝나기도 전에 이게 실행이 된 겁니다. 그죠? 요게 실행된 거죠. 요게 되기 전에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실행되었고 요게 완성되기 전에 얘가 실행돼 버리니까 요렇게 프라미스 펜딩 펜딩 했던 거예요. 요걸 해결하는 거, 시간을 조절하는 거, 그게 어싱크와 어웨이트 역할이죠, 그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한 군데 더 얘기죠. 잠깐만, 이게 위로 올라갔네요. 여기랑 그리고 여기랑 두 군데입니다, 그죠? 여기다가 어웨이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어싱크, 어웨이트 됐죠. 이제 한번 볼까요?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USD가 익스체인지 된 것은 KRW로 금액 이만큼이고, 그리고 쓸수 있는 것은 코리아입니다. 이렇게 떴잖아요. 깔끔하게 나왔죠? 그런데 숫자가 너무 기니까 이걸 조금 줄여주는 것도 괜찮겠죠? 이것을 점을 찍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찍어야겠네요. To fixed. 그래서 끝에 두 자리 만 남겨놓게 하면은, 그러면은 요 3이 요 금액이 요렇게 끝에 두 자리만 남는 걸로 딱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앞에는 우리 이제 컨솔 로그도 제대로 뜨고 있죠. 요 컨솔 로그가 이 컨솔 로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요렇게 해서 딱세 줄만으로도 깔끔하게 우리가 원하는 요런 메시지를 만들 수 있도록 구성이 됐죠. 다른 것도 좀더 해보죠. 한 김에 만들어뒀으니까. 이걸 KRW로 하고, 이것을 Japanese N, 일본 엔화로 바꾸고, 금액은 30원은 좀 그렇죠. 30원 가지고 어디 쓰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금액을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엔화로 바꾸면은 금액이 일본 엔화로 이만큼이 되고, 그리고 쓸수 있는 데는 재팬과 우리가 그잘 알고 있는 짐바브웨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유로화로 바꿔볼까요? EUR로 바꾸게 될 경우, 그럴 경우에 자, 이러한 금액, 그죠? 이 금액은 유로화는 이만큼이고, 그죠? 그리고 쓸수 있는 나라가 엄청 많네요, 그죠? 여기는 다 유로화를 국적 통화로서 쓸수 있단 말입니다.